아, 너무 반갑고 또이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배우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줘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을 뵈니까 참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의 그 행동과 말씀과 그리고 이 모든 하시는 일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고 또 배우고자 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한테 모험이 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러분 아름다운 분당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그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들 다 뽑아서 마치 오디션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최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가운데서 친척과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마치 봄날에 그 산나물 뽑듯이 한 움큼 한 움큼을 모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그룹,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조그만 마을에 있는 한 사람들의 그룹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걸볼때 저는 여러분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분당교회에서 같이 모인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요. 또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10주년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모임을 보다 보면 어느 날 그런 깊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40일 기도를 저희가 교회에서도 두 번을 금년에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너무너무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과 그 모임을 보면서 아,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안경을 안 쓰고 있다가 컨택렌즈를 쓰고 있는데 안경을 안 쓰고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가 갑자기 안경을 딱 쓰니까 그 아름다웠던 관중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아는 얼굴들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래 썼고 저 사람은 모자라 썼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는 거야 또이 사람은 아, 이런 모자란 점이 있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쫙 보였는데 순간적으로 안경을 딱 벗고 다시 한번 그 회중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찬양의 그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우리가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씩 부족한 점이 서로가 있지만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의 영광된 그 공동체의 구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체가 이렇게 귀한 분당교회를 이어가면서 그동안의 많은 또 어려움과 또 그러한 많은 그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자체에게도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 받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싶고 또 찬사를 드리고 싶고 또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나온 것을 보고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제가 볼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월요일 날이면 참 이렇게 나가기도 힘든 데인데 참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나온 걸 보면서 정말 그 소망이 있구나. 왜냐하면은 어떤 부모들이나 또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부모의 경우에는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버려서까지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든 그 헌신을 통해서 세상으로 볼 때는 낭비 같고 버리는 것 같아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같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징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시간과 투자가 우리의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제목으로서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특별하게 한 그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엘리야의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제 세상 그 갈멜살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갈멜살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에 누가 봐도 승리에 그 일들을 치러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좋았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주 말이 특이하게 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특심하여 내가 믿음이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좋았는데 이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없애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이제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칭찬도 혹은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있다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세대에게 공동으로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도 그 7천인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다시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던 걸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에 모든 사람이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고 세상장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특심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부르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누구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하는 그 이름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그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일을 얘기하고 그럴 때 세상의 성공을 찾아가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한 성공의 이야기를 우리는 갈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것. 비록 내가 내 생활이 어렵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여건이 어렵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 중에 내가 들어가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노력들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저와의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지켜나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생활과 모든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 그 생활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더욱더 떨어지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길들을 서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서로가 도와서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존심 가운데 우리가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를 서로가 고민하자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제가 어떤 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상관없이 분명하게 이 세대와 그리고 젊은 세대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과연 예수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세상은 교회와 사회를 분별해 나가고 구별해 나가고 그리고 교회 생활만으로는 안 된다 하고 할 때 과연 예수만으로 나는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 그러하다. 예수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 연약한 발걸음들을 서로가 강하게 해서 함께 나가자는데 바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놀랐고 특히 20대 또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그 참으로 장하다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연장자이시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40대, 50대가 되면은 그분이 암만 세상의 높은 지위와 돈과 권력과 그리고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무엇이 그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냐면은 바로 모든 그 연세 되신 분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되게 다음 상황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살아온 길들 가운데서 이제 크게 모험을 할 그러한 그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그러한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암만 우리보다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나아갈 길, 그분이 할 일을 대강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뭐가 될지를 모릅니다. 뭐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예측 불허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년들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저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를 같이 나가고 이 예측 불허한 세대, 가능성의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같이 살아내야 될까를 본다면 우리는 이 세대한테 참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저는 저희 세대한테는 별로 두려움을 안 느끼는 이유는 안 되면 노력하면 되고 모자르면 그걸 갖다 서로가 그 적절하게 모든 걸 갖다가 합력하면 되지만 젊은 세대는 정말 무엇이 될지 여러분의 가능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꿈으로서 무엇이든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장 후회해야 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삶을 살아가면서 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을 꿈만큼 이루어지는데 꿈은 꿈만큼 커지는데 꿈을 더 크게 못 가진 것. 그것이 제가 제일 했던 통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그리고 젊은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과 뭐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얘기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여러분이 유능하고 가지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가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 아내가 제가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말해야 하나님 일인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게 칭찬이 욕인지는 아직까지 구별이 안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뜻을 따라온다는 거죠. 여기 많은 연배들과 또 우리 같은 세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크리스천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는 저하고 결혼할 때 돈 보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이도나입니까? 그래서 돈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돈을 세우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 정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난 다시금 경험하는데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크리스천 돼가지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만약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길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길을 만약에 그 글을 낸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아마 성경을 버금가는, 버금이라 그보다 위에 가는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계산 더 빠를 겁니다. 왜 부자가 안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일할 때 일하는 시간만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한국교회 새벽기도 나오고요. 일할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벌면은 11조 해야 되죠. 11조만 합니까? 가난한 사회에 있으면 돈 또 감사헌금 하죠.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 성겨야죠. 그걸로 또 됩니까? 또 성교지 나가서 시간과 자본 없어야죠. 거기다가 진짜 돈 못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금지하는 걸 하나 봤거든요. 공짜를 바라지 말라.
불로소득은 왜 바라지냐?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불로소득. 근데 불로소득이 여기 청소년 시대, 청년 때는 전혀 불로소득 안 들어옵니다. 뭐 갖다 주는 게 있어야지, 뭐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뛰어나게 되면 불로소득이 점점 많아집니다. 돈 버는 건 다 불로소득입니다. 대부분의 돈 많이 벌면. 특히 뭐 충격적으로 집어오르는 거 다 불로소득입니다. 그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니까? 단 한 손 부자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은 부자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되고 세계는 어려워지고 힘들어가는데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를 못 드리면서 자기가 부자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기록을 갖기로 합니다. 왕이 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적을 이기기도 하고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세상 볼 때는 참으로 구차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떤 때 비참하게도 토백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굶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불쌍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어 성경으로 worth 성경 세상하고 무게를 재보니까 그 무게가 세상보다 더 많았더라 더 비쌌더라 세상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모든 명예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의 길을 걸었더라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세상보다 더 비쌌더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 비록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고 복음에는 거대한 더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만약에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갈 것이고 예수 믿고 좋은 직장 갈 것이고 예수 믿고 모든 걸 하는 걸 한다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리더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적인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할 때 똑같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눠질 때 우리가 바로 사람 잡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했던 그런 청년의 하나님의 야망이 우리의 비전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그러한 비전을 갖길 원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제가 우리 아침에 찬양 우리 새벽기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돌아보면은 정말 그 아름다 내가 안경을 벗고 잘 안 벗었을 때는 그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생각하면 다 하나의 문제가 있고 참으로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1등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군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시골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지식도 없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나갈 힘이고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저도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는 불구하지만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을 한다면 세상에 줄 서고 있고 크리스천은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과연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다. 그거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까? 여러분, 특히 청년들 우리가 그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청년이야,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근데 원래의 단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 교수가 앞에 나와서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근데 for him, 하나님과 for his kingdom 그의 왕국에 대한 야망을 가져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요건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성공의 얘기와 비결을 들었다면 우리는 잘못 교회를 들였고 우리도 잘못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름에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서 하시는지 그래서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강의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들이 같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저희 아들하고 대화가 생각나서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대학교 들어가는 청년들 또 공부하다가 정말 나온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 얼마 전에 바로 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진학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고1 때인가 했는데 학교 성적이 나왔더라. 고1이면 벌써 이제 대학교 미국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1 때 준비를 딱 했는데 전국에서 20, 30%에 딱 나오더라고요. 밑에서 위가 아니고 제가 굉장히 20, 30%면 워싱턴은 제 학력이 좀 높고 여기처럼 학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 20, 30%다 이 말은 꼴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더 당황시킨 거는 우리 아들은 전혀 얼굴에 변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더 당황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제가 그런 얘기지만 여기도 학부모님도 계시고 저도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 공부 못한 애들은요 전혀 근심이 없습니다. 부모가 근심이 오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처음으로 했어요. 너 요새 공부하는데 성적이 이렇게 오면은 저기 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않냐 그러면요 no problem. 그 no problem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 자기 마음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겁니다. 근데 진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하고 아들이 있는데 저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제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학부모로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이제 정말 우리 또 진학하고 또 창년대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하고 통화한 내용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교육시키려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시키려니까 돈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꼭 미션스쿨을 보내자.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동부에는요 워낙 학군이 좋아서 사립학교 가려면요 공부 실력이 떨어져요. 돈은 돈대로 내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는 드리는데 애들이 성적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 공부할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대학을 보내려면 미션스쿨에 안 보냅니다. 기독교학교. 왜냐? 사립학교에 가면 성적이 거기서 1등이 전부 저기 학군의 중간 정도를 간단 말입니다. 저희 딸도 그러한 효과 중에 하나였어요. 시간이 되면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 우리 딸 아들네도 다시 그 같은 학교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중간 정도였는데 옮기니까 완전히 밑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을 얘기하자면 미국은요 성적표 잘 봐야 됩니다. 딱 봤을 때 80% 나오면은 거기서 성적에 보면 미국 소차 보시면 알겠지만 20% 그러면 우리는 보통 위에서부터 말 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공부 못한 애들을 먼저 이렇게 위챙겨주는지 20% 그 말은 뭐냐 밑에서 20%란 말입니다. 난 처음에 너무 감격했어요. 우리 아들이 20%는 갔구나. 뒤에 잘 읽어보라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잘 읽어보니까 밑에서 20%예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애가 95%. 그분이 꼴등인데 걔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올라가는 컨셉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학교에 즉 미션스쿨에만 보냈는데 부모로서 믿음 살기가 보통 어렵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공부 좀 잘했으면 중간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만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딸애가 고3까지 미션스쿨을 하다가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바꿔주자. 그래가지고 고1로 바꿨는데 일반 학교로 바꿨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얘를 과외를 시키자. 근데 과외를 저희는 뭐 가진 게 제가 돈밖에 없지만 이름이 돈이어서 통장엔 별로 없습니다. 왜 통장에 별수 없,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거 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통장에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 저희 그런 얘기 했는데 헌금도 11조도 한 달 먼저 드리고 잉여금에서 무조건 헌금하고 어떻게 남아있냐고요? 매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그 나중에 한번 얘기되지만 진짜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돈이 해서 1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남편 두는 중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역시 엄마의 능력은 굉장히 커요. 그랬더니 1년에 그 과외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시키자. 저도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역시 세상 하나님도 믿지만 뭐 세상도 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아 이런 여러분 같은 이런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명회. 그 월드비전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앞에 교회 예배를 듣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올라오더니 선명회 선교사님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애들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저한테 예배 시간에 저를 툭 치면서 여보 제가 저희 아내를 갖다 가르쳤거든요. 그 성경은 제가 가르쳤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나이는 조금 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얘기가 좀 변하지만 결혼 아직 안 한 그 처자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들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좀 위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근데 성경은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저한테 얘기하기를 여보 당신이 가르치기를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된다 그랬지 뭐 옆에서 뭐 반론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그렇다고 그걸 끝났습니다. 그들이 뭐 급적적하더니 뭐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보다 그랬습니다. 그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했나 그랬더니 믿음대로 했어. 그래서 뭐 했나 그랬더니 과외비 1년치 다 했어. 제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될지 아니 자기 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실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몇 년 전 얘기니까 아까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놈하고 대한 것이 생각나서 다른 얘기하다가 지금 저 여러분하고 먼저 얘기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돈이 아까 다 돌려달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 제가 실화니까요.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 담당자한테 뭐냐 헌금 다 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암만 해도 너무 많은데 돌려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대학교 갈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과외비 냈는데 그것도 우리 아내가 갑자기 당신의 설교가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를 3년 동안 부탁합니다. 편지가 왔어요. 돌려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저한테 기도를 매주 모임에서 빠짐없이 이름하고 하겠습니다. 약속이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래도 마음이 부부를 끌었지만 사는데 이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1학년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점점 포기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가 또 성교는 5살부터 다녀가지고 꼭 성교를 갑니다. 매 학년 두 번씩. 이것도 나를 점점 시험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공부를 해야지. 거기다가 저를 정말 아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열받게 만든 거는 저기 아 이놈이 몇 시에 학교를 나가냐면요 새벽 3시 반에 나갑니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3시 반에 왜 나가냐면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3시 반부터 가만히 자는 애들 쫓아내면서 다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고등학생.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목사 될 거냐? 그랬더니 또 말은 더 걸작이에요. 아빠도 목사하는 거지 자기는 목사에 대한 부름은 아니래요. 그럼 너 뭐 할 거냐? 사회생활을 할 거냐?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하기를 아빠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때가 되면 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그 속을 모르는 우리 목사님은 저희 교회도 이번에 11주년입니다. 여기 교회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연수가. 저희 목사님은 저를 보더니 장로님 참 장하십니다. 고등학생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글쎄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것도 다 교회에다 돌아다니면서 깨워가지고 전화로 새벽 기도에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저 아닌데요. 거기다가 수련회를 갔는데 얼마 전에 2학년 때도 부모들이 저한테 한 5분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들어왔어요. 부모들한테 수련회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얘가 공부 잘한 애들 모아놓고 수련했대. 은혜만. 걔네들 그러더래요. 얘들아, 우리 아빠가 말하기를 공부는 나중이고 운동이 제일 중요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정원. 건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는 뭐도 못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지는 그걸 갖고 가서 운동이 최고고 공부는 나중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던 애들이 그래? 우리 그럼 밤에 운동하러 갈까?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가 온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마지막 결정타는 저희 아내가 또 날렸습니다. 이 공부시키는 게 여러분 자녀 부모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오더니 저희 아내가 공부가 더 중요하지만 애들한테 제자훈련을 얘가 하겠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제자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은 좀 커서 시켜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당신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 잘 믿었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지만 얘는 지금 공부 못하냐. 난 그때 할 만큼 했지 않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자훈련까지 들어간 거예요. 난 그다음부터 얘를 포기 상태에 이르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다니죠? 제자훈련 금요일마다 없어지죠? 거기다 또 금식을 해요. 제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내가 걔가 기억이, 여러분 또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을 겁니다, 여기. 제가 11살 했을 때 일을 기억하는데 똑똑도 안 해요, 애가.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1살 때 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저보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침례. 성에서 여기. 그래서 내가 11살도 침례 받냐? 그랬더니 저한테 아빠는 어떻게 받았냐 해서 저는 장로교 그쪽에서 처음 받았기 때문에 학습을 받고 스물 몇 살 뭐 장로해서 받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 9시에 4시에 그 얘기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물이 있고 예수 믿는데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11살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 혼자. 그래서 제가 너는 공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런 그때 본인 근데 중요한 건 또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웃으시는 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본인들 생각 많으신 모양인데 부모 마음은 속 터집니다. 근데요 재밌는 일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아들 놈인데 공부를 하는데 정말 F하고 D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하고 그때는 얘도 자기도 좀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 공부도 잘해야지 너같이 해가지고 누가 널 따라오겠냐 그랬더니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는 그런 말 안 믿는다. 근데 하나만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이 뭐냐면요 무슨 약속이냐 그러다가서 내가 공부하라는 거냐? 아니야 넌 공부 안 해 하라도. 그러니까 아니야 손에서 무엇이든 간에 읽을 거리를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책이든 성경이든 아빠 책이든 뭐 쿠킹북이든 뭐든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든지 갖다 되냐? 무조건이. 그거 안 읽어도 되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손에 읽는 것을 쥐어라.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안 되니까 뭐 아무나 집잖아요. 얘가 꼭 집어가는 게 보니까 내 책을 집어가더라고요. 지가 내 책을 집어가 뭘 읽겠습니까? 그래도 가만 놔뒀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갔는데 얘가 자기도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자기도 노는 거 24시간 놉니까? 소파에서 빈든 거나 TV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한데 손에 뭐가 잡힌단 말이에요. 처음 보니까 처음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책 읽어보니까 좀 재밌단 말이에요. 자기가 또 뭐 전기도 잡았는데 책도 옆에다 놔두니까 뭐 잡는 게 자기 책이고 뭐 존 F. 케네디 책도 읽고 재밌단 말이에요. 얘가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갖게 됐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안에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성경 교회에서 제자 훈련에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공부를 하든 뭐든 간에 자기 직분에 충실하라. 뭐 자기 하나님의 모든 충실하라. 거기서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요. 우리 아들 과외 안 했습니다. 그 일반 무슨 학원에 좀 나가는 거에는 우리 아들은 과외 안 시킵니다. 뭐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저 전혀 안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부모님들. 오늘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해서 도움을 더 드리려고. 얘가 공부를, 책을 읽는 습관이 있게 되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기가 공부를 왜 하냐를 알게 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해줬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또 학자적인 게 있고 학교, 대학교 교수님들 다 계시겠지만 제가 하는 바라는 미국에서 저는 미국의 나중에 주류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류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에 들어가면 35살 이상이 되면 박사학위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지금 사회, 지금 저게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꼭 그렇게 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학력을 가져도 35살 이상이면 박사학위도 거의 필요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다 효력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다 성공하게 되면요, 다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학력이 뭐라고 내놓는 자체가 우스워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젊은 청년도 성공한 걸 언제 알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명함이 없는 사회에 살게 됩니다. 내가 명함을 누구한테 줄 정도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봅니다. 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에서 명함을 받을 정도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한테는 별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명함을 안 쓰게 됩니다. 명함 없는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하죠. 유명한 노벨상 받은 그런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안 씁니다. 이름 하나. 오바마 대통령 혹시 그 저기 명함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쓰지도 않지만 거기서 벽에까지 가끔 주거든요. 주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문장에 버락 오바마 끝입니다. 뭐라고 하면 누구죠? 학력이 누구죠? 아무도 안 묻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의 학력을 물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제 경험과 제 친구들과 미국의 저는 한국 사람들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에 대한 명문을 나오고 다 박사하고 박사학위 다 두 개 갖고 있는데 한마디 말하면 그 사람들 다 나중에는 서로가 그거에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했지만 좋은 습관과 인간성입니다. 이 품성입니다. 품성이 리더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체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고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다른 세대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학력과 모든 게 집중하고 또 그것이 전문인 사회에 나가는데 아직도 효력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 젊은 세대의 경우는 35세 이상이면 박사학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학력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나는 벌써 내 자체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줄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학력과 지역형과 자기의 그 사람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미국하고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을 또 이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회는 조만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하되 기쁨을 하라.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라.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에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많은 교회고 저도 여러분 어떤 사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학력에 대해서나 학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 공부합니까? 하고 제 젊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합니다. 밥, 그 생활을 위해 받는 돈은 기껏해야 2시간 이상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공부에 대한 습관과 그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이제 품성이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자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 했죠. 저는요 공부는 못하는 건 용서해야 돼요. 운동하는 건 용서 안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언제나 건강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에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공부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저희 아들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가고 미국 사회와 그리고 저는 여기 온 여러 얘기 중에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어떤 말에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검증을 받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꿈이 없기 때문이고 미국 사회에 대한 심장을 치자 그 처음부터 저는 미국에 대한 정말 동키호테처럼 미국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치고 들어가고 저는 여러분 세대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대에도 미국에 있는 것을 바로 우리 손안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아 이 세대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세대는 다른 세대를 갖다가 돕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한다면 너도 못한답니다. 아빠가 못하면 너도 못한다. 저는 아주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이름이 영어로 조나단입니다. 영어로 다윗과 조나단처럼 왜 조나단이었냐? 저희 아내가 너무 잘합니다. 저는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친하면서도 나는 조나단이 다윗을 위해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놈은 나를 위해 죽어야 돼. 난 너 이렇게 죽기 싫어. 그거 네가 나를 돕지 내가 왜 널 돕냐? 그래가지고 조나단입니다. 아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냐?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 저는 미국 주류 사회도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다음도 못 들어가.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주지사라는 것은 세계 국제기업만한 게 아니라 미국의 중심부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언어 교육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서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 부모가 도움 준다? 부모가 뭐냐?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의 평범한 자존심으로서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낳아준 부모, 그걸로 부모들의 역할은 믿음의 역할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에 가서 우리 아들 놈 얘기를 끝내야지 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빠 그리고 저한테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배우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다섯 개의 고개를 제 지금 책가방에 가도 그렇고 지금 여기 주머니에도 이렇게 늘 모든 거에 이렇게 단어장을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한 학생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단어장이 없다? 여러분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서는 저는 믿음으로만 모든 거 될 수 있겠다? 내가 그랬죠.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고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이 해준 걸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우리 아들한테 보여준 걸 보십시오. 저는 다섯 개 고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너무 퍼스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기록하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십시오. 전 이거 준비한 게 아니라 제 모든 주변에 이렇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귀마개. 이게 뭘 쓰냐면요, 귀를 한쪽을 이렇게 막으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귀를 한쪽을 딱 막습니다. 그럼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안 들려. 그게 아니고요, 청년들 귀에 막으면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한쪽 귀를 막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나는 동시통역을 합니다. 앉아서 다섯 개 나라 동시통역.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 저는 동시통역만 끝난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토시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할 시간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을 동안 다른 사람은 일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어떤 마음이 청년들 마음속이냐면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트맨 영화가 나오니까 배트맨 영화에 그 2편째인가 거기에 이런 제가 카피라이트 써 있었습니다. 이래도 안 볼래. 뭐냐면 이렇게 잘만 해도 안 볼래 이런 그 광고문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안 쓰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최선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이래도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딱 아까 앉으면요, 저는 어떠냐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보고 처음에 와가지고요 좀 정신 이상한 사람. 왜냐? 중얼중얼 거리고 다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귀 막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만히 봐 이상하다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목사님 설교 표현대로 하지만 교회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다고 귀 막고 갑자기 편안히 앉는 거다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손에는 또 뭐 드냐면 이거 한국에서 가진 지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압하는 거 없으면 또 뭘 드냐면 딱딱한 거라도 칩니다. 쭉 그럴 때 난 톡 쭉 칩니다. 그동안에 손에서 지압하고 운동하니까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앉을 뿐만 아니라 까치다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 하는 사람은 똑바로 앉으면 다리가 5분만 후두두두 떨립니다. 저는 1시간 30분이고 똑같이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딱 끝나면 땀이 쫙 흘러요. 운동을 하는 거. 다른, 언제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은 나하고 경쟁하고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삶이 내 인생 최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래도 안 쓰시겠습니까? 보여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손에 성경책부터 다섯 개가 쥐어져 있습니다. 제 앞에 쫙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으면 동역합니다. 한 손으로 운동합니다. 똑바로 앉아 있습니다. 자, 그 일 나오고 나면 다른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대한 힘장이 생길 거죠. 새벽 기도를 왜 하냐?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새벽 기도 아빠 왜 합니까? 새벽 기도 하는 거는 완전히, 전 새벽 기도 왜 하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말. 새벽 기도는 강한 자만이 언제나 선제 공격합니다. 사단에 대한 선제 공격입니다. 그 사단이 깨어나기 전에 가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방어가 아닙니다. 깨어나기 전에 때릴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새벽 기도 4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네시 한대가 어디인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슬람교 가보시면 아시지만, 네시 반인가 되면, 우린 5시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오, 하면서 막 이렇게 스피커에서, 호란이 나와요.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우리가 저걸 먼저 때리자. 4시 합니다. 4시에 여기서부터 끼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왜 하냐? 내 바람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강한 짜담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는 연세 드시고 많이 드신 분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강한 자만이 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냐면 보십시오. 제가 출근하기 전에 나와서 5개 나라로 입을 풉니다. 그죠? 통역을 하니까. 혼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합니다. 처음에 다른 나라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이 영어로 기도하라고 했더니요. 처음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 영어로 기도하니까 딱 1분 후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딱 기도 1분 영어로 하니까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답답해요. 영어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뭔지 답답해. 내 말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을 내 말을 안 만들기 위해서 외우는 겁니다. 청년에서 오늘 처음 보여주네. 나이가 짠다. 이걸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불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일본어 다 외워버립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생각, 내 생각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갔다가 그 통곡에 벌써 머리 땅땅 찢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날마다 통곡하고 머리 찢냐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외우는 걸 한다는 겁니다. 뭘 외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새기고 손에도 하고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요 성경을 다 외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저 꿈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실제적인 거고 실제적인 꿈입니다. 저는 5개 성경을 다 외우는 게 내 인생 꿈입니다. 벌전이 달라가지고 말은 틀리지만 하여튼 다 외워봅니다. 많이 외웠습니다. 20, 30년을 외웠는데 안 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사실 다른 나라 언어를 특별하게, 영어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됩니다. 왜 되냐면은 아침마다 그걸 다 외워버리는 거죠. 성경이나 외우고 그 성경 콰이트 타임을 영어로 된 걸 다 외워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돼 있죠? 그러고서는 사무실에 갑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되죠? 밤에 잠자고 일어나서 일찍 안 나오고 밤에도 놀기도 하고 영어를 네이티브라 할지라도 적어도 했죠? 나는 준비된 사람이죠. 내가 영어를 그 사람들보다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왔죠. 말을 다 외우고 왔죠. 누가 영어를 더 잘하겠습니까? 제가 더 잘합니다. 나는 외웠고 기도했고 확신 있고 그 다음에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그 두려운 존재를 새벽 기도 앞에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냐면 언제까지 기도하냐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응답할 때까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상대가 사람이든 과목이든 시험이든 내 문제거리든 어떠한 자기 이슈가 자기 앞에 놓고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한다. 자존심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윗을 아주 좋아해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이 나가는데 풀문배 5개 돌멩이만 갖고 나갑니까? 그렇죠? 다른 3개 하는데 뭐합니까? 날마다 최선을 향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겠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좋은 습관을 갖고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자신 있고 좋아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딱 섰습니다. 고개가 크고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사는 뭘까요? 무기일까요? 몸집일까요? 다윗의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골리앗의 얼굴 크기입니다. 얼굴이 클수록 몸집이 클수록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는 고난이 클수록 얼굴은 큽니다. 상대방은 그럴 때 때리기가 쉽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보는 것은 다윗이 봤던 것은 얼굴의 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어려움 있고 나를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골리앗의 무기가 아니고 몸체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얼굴의 크기일 뿐입니다. 커져라 얼굴도 커진다. 뭐 원래부터 얼굴 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커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나와서 이런 고등학생들도 교회 나오면 공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없애줘야 됩니다. 어떠냐? 와가지고 안 되면 쓰러져도 교회 와서 쓰러지십시오. 안 되면 수학 방정식을 갖고 교회에서 쓰러지셔야 할 겁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계신다면 저는요 당연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냐? 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냐? 살 수 있습니다. 대학생 살 수 있습니다. 작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걸 본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한번 해보겠어. 아빠가 하면 나도 못할 이유가 없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나보다 좀 잘생겼대요. 뭐 나는 믿지 않지만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때부터 공부를 자기 그 학교와 진짜 저희 아들 싫어합니다. 그 하나를 해도 그 언어를 배워도 정말 선교지에 가서 할 것처럼 최선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고 3에 올라갔는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우리 아들 그 성적이 있으니까 다 있죠. 마지막 번 점점 올라가더니 얘 봐라 기도가 응답되나 하고 흐뭇했습니다. 마지막에 전국에 정말 말 그대로 전국에 2, 3%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감격했습니다. 역시 아빠가 믿음이 좋았고 봐야 돼 이랬거든요. 그때 우리 아내가 하는 애가 여보 당신 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입만 뻥긋하면 여보는 다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다 아니라는 거 다 알거든 이러고. 근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이산부 됐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계속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Life is living. 삶은 살아가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continue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다 어드벤처입니다. 즉 모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 아니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 가서 축구 중결승인가 제가 프라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보는데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중교에서 막 대형, 한국에서 배워왔는지 대형 스크린을 한 건데. 근데 거기서 한 사람만 고긴대로 시큰둥하게 보면서 아주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친구였기 때문에, 아니, 너 저렇게 너희 나라가 이기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하냐? 근데 지는데도 또 시큰둥해요. 아니, 지는데 응원을 해라. 연장전으로 들어간다.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에서 자기는요, 저게 지금 오면서 15분인가 30분에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게임이 이루은 것은 이긴 걸 알고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너무 게임을 다 말해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겼다. 근데 하나님께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주겠다 말씀하지도 않겠습니다. 말해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말해준다고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젊은 청년들이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용기이며 여러분의 낭만이며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나는 청년에게 꿈이 없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청년이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나보다 젊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왜 내가 당신보다 젊냐? 첫째, 당신은 꿈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면 이놈이 성적이 나니까 제가 뿌듯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아주 잘못된 말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왕 학교 제대로 못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한테 야, 공부가 다냐. 그러니까 우리 주로 그렇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네가 성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아빠하고 미국에는 대학교를 가면 대부분 신앙이 다 흐트러집니다. 미국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세상으로 다 가버리고 남는 사람이 없어서 미국에 힘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학 사회가 거의 다 부패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 혼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의 저기 조기역 보내는 걸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조카들 다 쫓아보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한국에서도 그래서 어떤 경우간에 한국 민족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미국에 와서면은 대학생들 되면 그 영적이나 이거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100명이면 살아남는 율이 3%에서 5%가 안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네가 제자훈련도 받았는데 대학생활은 이유를 막론하고 아빠랑 같이 섬기는 교회에서 해라. 그랬더니 아 자기가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적이 좋아지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좋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애들이 자기 보고 하버드를 넣으라 그런대요. 내가 속으로 자식이 또 꿈을 꿔가지고 네, 그래. 근데 저보고 그러면서 근데 아빠 나는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여기 주변에서 다니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왜 자 속으로 그건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뭐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그래도 한번 좋은 데 몇 군데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기록이 또 되면 아니야. 아, 되고 안 되고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내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랬더니 네가 그 정도인데 하버드 한번 해보지 그러냐?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하버드에 넣었었습니다. 하버드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발전이 장족의 발전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이별이 났습니다. 제가 하버드를 넣었다. 이제 그런데 그 에세이를 쓰지 않습니까? 수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때는 아빠로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우리 교수들 알고 그러니까 좀 쓰고 좀 교정해주고 맛있게 써가지고 점수 좀 얻게 해주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들이 저한테 그 수필을 몇 개 쓴 걸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와서 보는데 제가 단 한 글자도 안 쳤습니다. 잘 써서 아니었어요. 왜 안 고쳤냐면 글이 뭐냐면 다섯 살 때부터 선교 얘기예요. 자기가 이런 선교를 갖고 자기가 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는 왜 했냐 단어도 틀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가자. 너는 이미 우리는 너의 한국에서는 대학생활이 부모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즐겼습니다. 우리 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가정 예배 드렸어요. 아버지 이 학교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얘가 그 글을 썼는데 내가 그 글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간직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린아이, 안 듣는 어린아이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는지. 예수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썼는데, 읽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그 글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글을 고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불러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어느 학교도 가도 좋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떨어지면 그래도 어떡하냐고 좀 고쳐야 돼.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학교가 실 사람을 잘못 알아본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어떤 학교도 너는 이미 성공했고 대학 교육은 너는 끝났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보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얘기는 참 늘 진행형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기 얼마 전입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하버드대 요새 또 하버드 좀 들어가기 어렵다고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한테 인터뷰가 온 거예요. 거기서 다른 애들 했더니 아무도 안 하고 얘만 왔대요. 그래서 야 또 하버드에서 인터뷰 왔냐?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아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마음이 또 부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도 내가 말이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좀 해서 야 주변에 있는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나는 이 주변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은혜가 안 오더라고 내 마음에. 그래서 그때 또 아빠로서도 얘기하기 싫어서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인터뷰하고 두 번째 인터뷰했는데 내가 두 번째 인터뷰는 이제 대본 아니고 조사를 좀 해봤어. 무슨 질문을 했더니 한 번은 대학교 하버드 졸업생이 와서 직접 이제 학생들끼리 얘기한대요. 질문이 뭐 한다는 걸 대강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훈련시켰어요. 얼마나 하냐? 그때 한 시간 한대 인터뷰를. 그래서 가가지고 꼭 예, yes, sure 하고 하버드 좋은 학교고 들어가면 열심히 해보고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해보겠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 줄쳐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근데 자기 누나가 데려갔어요. 한 달 됐었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얼마나 돼? 한 시간 한대 한 시간 반 했대요. 내가 됐다. 인터뷰를 한 시간 반 정도 안 되면 이거는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뭘 내게 뭘 질문하대? 내가 아빠가 말한 거 다 나왔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 아니 질문은 한 마디밖에 안 받았대요. 그래서 아니 질문 한 마디인데 그 질문을 듣고 네가 답을 하냐 했더니 첫 마디가 과학과 저 의대 나왔는데 그쪽이 과학과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쫙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그 여자하고 논쟁하다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한 의학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못 반응시키고 세상을 해모 못하고 자기가 일어났다. 그러더니 그 씩씩 화를 내면서 저기 한 소리가, 야, 그러면 하버드 왜 오냐? 그래서 그랬대요. 자기가 우리 가정 예배드리는 때는 거기서 한 여자, 우리 아빠가 못 받아주는 하버드가 잘못된 거지 내가 아니다. 너희가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더 화나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멍한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도 공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 진리, 너,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진리 모르겠다. 그래요. 나는 진리 안다. 그 진리 아는 사람이 진리하러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배운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학문을 아는 것이, 난 너한테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질문 안 받고 한마디로 끝났대요. 서로 한 시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 말씀은 작든 크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래서 조나단 같은 잘 만들긴 잘 만들어서 걔가 날 도우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오기 전입니다. 하나님 일은 늘 우리에게 재밌습니다. 하나님 일은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은준아, 학교 어떻게 됐냐 했더니, 공부 못하는 데는 걱정 안 되죠. 어, 아빠, 거기서 그 학교가, 나 그 학교 안 가기로 했어. 그래서 안 간 거야, 못 간 거야 했더니, 그쪽도 안 받고 나도 안 가. 그쪽도 뭐 또 뭐 이상 보내라는데 자기는, 아빠, 그쪽도 안 받고 나도 안 가.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 아빠, 근데 대학원은 가겠어. 그래서 내가 왜냐, 대학원은 왜 가냐 했더니, 그거는 학벌이 필요하고 자기가 저 로스쿨을 가야 되니까 그쪽 가서 내가 실력을 보여줄게. 그런 대신에 나는 이쪽에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너는 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내 전화로 아침에 전화합니다. 야, 너는 그럼 도대체 왜 거기 남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교회 4년은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은 모양으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아, 정말 이제 할 말 없지만 네가 잘 알아서 해라.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도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훈련할 때, 고등학교 할 때 우리 아들놈하고 네 명인가 네 녀석이 이렇게 저기 제자훈련을 했어요. 왜냐, 제자 고등학번에 50명이 되는데 아무도 제자훈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근데 네 명이 공부 제일 못한 애가 하니까 저것들이 저거. 근데 신기하게 네 명이 다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이번에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20대 1입니다 제자 훈련 쫙 줄 세우고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미국 시장 일요일 주일이고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어디냐 했더니 교회에서 들어왔다. 뭐 했냐 했더니 인터뷰 했대요. 자기가 뭐 인터뷰냐, 제자 훈련 반 쫙 세워놓고 저기 50명 중에 4명 들어온 데서 이제는 20명을 뽑는데, 제가 그때 100몇 명이 됐는데 쫙 세워놓고 인터뷰한대요. 너 하나님 제대로 믿겠어?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너 고3인데 교회 새벽 기도 나오고 제대로 나올래? 아, 이러고서 지가 점수 매겼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하기를,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교회 있을 동안에 제자반 확 잡아놓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다. 우리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참 별놈 다 났다. 내가, 근데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여러분, 아직 저희 아이들도 진행형이고 아직도 부족할 많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저거 은혜 받으면 큰일 났다, 이제 또 공부 안 한다고 나서겠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삶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 정말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아름다운 그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써가길 원하십니다. 공부 원하십니까? 교회, 창피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학교 들어갔다. 그게 창피하지. 교회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학교 들어갔다. 그거 뭐 공부 잘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부모를 내가 어떻게 감동시키는가? 또 부모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가능성을 봐주는가, 이걸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같이 끝나기 위해서,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미국이나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또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청년들이 고등학생도 있고 그래서 얘기 끝나는데, 저희 딸, 또 걸작입니다, 저희 딸.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에 오면은 딱 두 가지, 저희 집에 오면은 엄청나게 웃긴다 그럽니다. 집안이 너무. 왜냐면 우리 집에 오면서 첫 번째 냉장고를 보면 제일 웃기는 게, 우리 애들 비싼 거 안 먹거든요. 오케이, 그 생일날
16살까지 제가 생일 선물 안 했습니다. 걔들이 우리한테, 아, 지네가 뭐 한 거 있습니까? 근데 불러놓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냐? 우리도 부모님한테 선물한다. 여러분, 어르신들, 애들한테 선물 받으십시오. 지네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16살까지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네 돈 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해줍니다. 그렇지만 내 돈 가지고는 안 씁니다. 근데 애들도 다 알아듣거든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5살 될 때인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알래스카 개 있잖아요. 왕개를 사올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통장에 500불이 없었습니다. 500불이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 225만 원인가? 그것이 5년 동안 저희가 총 재산이 5모인데 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 돈 없었습니다. 왜 돈이냐? 아, 얘기했지만 11조 내죠. 거기다 또 반 더 내죠. 다른 사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꾼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그 알래스카에도 제 돈 된 게 아니라 제가 저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에 계신 분이 개를 하나 사줬는데 딱 사왔는데 아, 그거 애들 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딱 앉혔습니다. 제가 그리고 5살 때는 다 알아듣습니다. 전 또 한국말 철저히 가르칩니다. 우리 유네스코 통해가지고 우리 딸들 여기 와가지고 한국 문화 모르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빠가 한국 영어 모르는 줄 알았답니다. 저는 한국말 너무너무 아름다운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말 들으면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런 바보짓이 없습니까 세상에? 그 혹시 그러고도 영어 저하고 잘하면 저하고 얘기해 봅시다. 저 한국말만 하고도 영어 여러분도 잘할 자신 있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서. 근데 한국말, 한국민족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애들 다 알아듣거든요. 부모님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애들한테 너희들 생각할 때는 너희 날이 좋을 것 같느냐? 우리 날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느냐? 제가 그것보다 더 질문한 게 있군요. 너희가 오래 살 것 같느냐? 우리가 오래 살 것 같냐? 금방 알았습니다. 지네들이 오래 살 것 같대요. 당연하죠. 그러면 너희가 좋은 날에 많을 거 아니야? 우리가 좋은 날에 많을 거 아니야? 자기네 우리 때는 아빠 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지네가 더 좋은 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 생각에는 돈을 누가 벌어왔다고 생각하냐? 엄마 아빠가 벌었냐? 그럼 벌어온 사람이 먹어야 되겠냐? 네가 먹어야 되겠냐? 생각이 자기야. 아, 논리적인 아이들이거든요. 아빠가 뭐 아빠 엄마가 먹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딱 해가지고 계획했으면 제가 딱 해가지고 먹고 싶냐? 그렇대. 기다려. 해가지고 저는 반대 우리 아내만 줍니다. 아들한테. 엄마한테 반드시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아내가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야? 자기는 왕비랍니다. 그래서 내가 왕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저한테 내가 왕비야, 당신이 왕이야. 서로가 존중해줘야 돼. 근데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러면 엄마를 점점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똑똑해지면 엄마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모자란 것 같고 엄마가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엄마가 좀 뚱뚱해도 보이고 이런 거네요. 우리 집에서는 단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엄마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집에서 다른 건 다 용서합니다. 한 가지 용서합니다. 엄마하고 논쟁하는 거. 엄마를 무시한 얘기 나면 그건 아빠한테 진짜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만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모들이 해줘야 될 일은 엄마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논쟁은 아빠가 맞습니다. 엄마가 논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부족해도 그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아무튼 앉아서 우리가 먹는데 그래서 엄마를 죽이기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처음을 꼬깍꼬깍 먹다가 엄마가 너도 먹고 싶냐? 그때부터 아빠 엄마는 자기들한테 베푸는 사람으로 하고 생일 선물도 우리한테 주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애들 입맛이 굉장히 뛰어나요. 한국에 오니까 내가 백화점에 한번 갔더니 외국제는 다 유아용 그리고 호텔에 갔더니 저게 무슨 파티 이런 건 다 뭐 돌날. 난 정신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난한 자를 왜 쓰십시오. 그걸로 걔들이 한 살 때 기억하시는 분, 한 살 때 뭐 먹었다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입맛만 놉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가면은 저는 하겐다스를 좋아하거든요. 하겐다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워낙 좋아해요. 먹으면 우리 아들은 다 아이스크림. 손 딱 친다. 자식이 네가 돈 버냐? 그 걔들은 뭐 먹냐면 이마 하나 먹기시잖아요. 큰 거, 싼 거. 저기 그거 어우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 이걸 사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큰 거 들고 우리는 그 비싼 거 그거 들고 갑니다.
그러면 냉장고에는 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것들이 또 그걸 먹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문 열면 가까워. 집안 사람들, 이게 뭐예요? 그럼 묻는 사람 많습니다. 딱 열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쓰니까. 노트북 있죠? 붙이는 거. 노트북 붙이는 거. 거기다가 딱 두 글자 씁니다. 한글로. 내 거. 딱. 절대 못 쓴다. 뭐, 아빠 꼈습니까? 지네들이 저기 들어와 사는 주제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 문 딱 열면 다 내 거. 그리고 밑에 가면 엄마 사진만 쫙 도배한다. 애들 사진은 자기네 방에만. 어우, 저 집에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저 우리 집에는 우리 아내 사진을 도배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랑해. 근데 너희들은 그 사랑의 귀한 산물이야. 그리고 그 안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받는데, 우리 그 딸 친구가 전화를 받는데, 은혜네 집이죠? 그러다. 은혜의 딸이 은혜거든.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맞는데, 은혜 아빠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 은혜 집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집이다. 은혜 집 아니다. 그랬더니, 은혜하고 요, 은준이하고, 애들이 전화 오는데, 아빠가 지네 집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래가지고, 리코딩을 해놨어요. 아이, 싫어합니다. 딱 그랬는데, 뭐라 그러니까요? 아, thank you for calling. 하고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 뭐냐면, Grace 아빠 이런 거 없어요. Liz Resident. 이 씨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Liz Residence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애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기 있는 어느 분들이, 부모들이, 여러분, 귀한 부모들이 여분 애들을 이렇게, 저, 뭐예요, 차도 태워주고, 고마운 줄 아십시오. 왜 부모가 여분을 해줘야 됩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 전까지, 지금 95대 지금 아버님이, 저는 얼마 전까지 속았어요. 뭐냐면, 아, 속은 게 아니라 사실이죠. 저를 놓고 그래. 너는 부모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래. 사실 우리 부모님 유학비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난 너무, 뭐라고 하시냐면, 넌 세상에 얼마나 다리 한 분 없는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은 줄 아느냐. 너 팔 다 있지 않냐. 부모 잘 만난 줄 알아라. 너 눈, 너 이거 머리도 이렇게 빠지네. 너 귀도 다 있고, 이거 다 부모 잘 만난 조상이. 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너무 감지덕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부모가 뭐 하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들 잘해봤자 죄송합니다. 젊은 것들 절대 기억 안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는 부부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잘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본받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거 그것이 교육의 모든 겁니다. 아이들이 좀, 저는 그래서 이건 저게 싫어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면 암만 출장을 가도 어렸을 때 어린애들 달려오잖아. 아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전부 줄 씁니다. 왜냐? 아빠가 엄마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들어옵니다. 너희도 있었냐? 이게 룰입니다. 암만 기뻐도 이걸 해야 돼요. 물론 이 엄마들의 마음은 좀 달라요. 엄마는 제가 엄마들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아내하고 한번 여행을 한 삼중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엄마를 얼마나 찾겠느냐. 눈물을 흘릴 것이다. 내가 콧방울을 꼈죠. 근데도 엄마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얘가 학교도 가야 되는데 먹었는지. 그래가지고는 정할 수 없어가지고 배 안인데도 위성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 아들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한 1분 이틀 얼굴이 별로 안 좋고 끊어.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왜 아들 그러더니 왜 얘가 그렇게 빨리 끊어? 왜 이렇게 반갑지 않나?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저 그래. 근데 또 궁금증이 생겨요. 다시 걸었죠. 무슨 소리 했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화 오니까 아 아들 잘 있었니? 엄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말 딱 한 마디요. 그러다 그 다음에 엄마 나 지금 바쁜데 끊을래? 이 소리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연세가 되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진이 저희 아내로 도배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배를 싹 하고 다닙니다. 저희 사무실도 붙여놓고 그때 어떤 사람이 너무하다. 너무하게 뭘 너무합니까? 성공하는 요건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여기만 집중하십시오. 엄청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무슨 재미 사냐? 진짜 예수 안 믿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 요 세 개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거기서 하나, 괜찮으니까 하나 딴 거 해볼까? 네 개째 오는 순간, 여러분 하나가 더한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팩터하고 컨비네이션 배우셨죠? 곱하기 4가 돼서 그 숫자가 24가지 경우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6가지 하다가 갑자기 24가지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오면 곱하기 5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단순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정하고 하는데,
우리 부군들은 참 우리 불쌍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아. 우리는 부군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사진도 자기 사진만 넣고 다니는데 거기 그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는 난 당연히 거기는 유일하게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사진 있는데 전 줄 알았어요. 얼마 전입니다. 딱 봐가지고 여보 사진 좀 볼까 하고 딱 봤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제 아들한테 실망해서 안 나옵니다. 뭐냐면 키우는 강아지를 찍어놨더라고요. 강아지가 여러 지능을 찍어놨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여자들은 좀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강아지 좋아합니다. 연세 드신 분 얘기들 들으면요 다 강아지 얘기입니다. 집에서 남편들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도 서운한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아이들 교육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냐? 예수 믿었다는 자체만으로. 두 번째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생명을 줬다는 자체만으로. 그 이상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삶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더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공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해봤자 미국이나 앞으로 세계가 좀 더 현대화되면 35살 박사학위 받아도 효용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기 한국도 그렇고 의사, 변호사들 요새 어렵다는 얘기 들었지만 의사 조만간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왜 가시는지 아니까 멕시코 같은 데 날아가면 멕시코 거기도 한동안 의사가 최고였습니다. 지금 의사 월급이 제일 낮습니다. 거기 메디코라 그래가지고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 공부할 때 저보고 제 친구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먹고 살겠는가? 제가 걔네보다 훨씬 잘 삽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신념과 꿈과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러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와서 공부 못했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고등학생이라고 믿음 안 갖고 고등학자 뭐 대학생이라고 직장생이라고 못 간다 그런 믿음 정도면 너무 허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낯뜨겁지 않습니까? 교회도 제대로 뭐 지율도 제대로 성숙시키지 못하는 우리 부모가 돼서야 그리고 자녀가 돼서야 하나님 무슨 기도에서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왜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도 안 믿으시고 세상에 아무도 안 믿고 제가 안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우리 변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아무것도 다른 민족 사이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믿어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언어가 달라도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였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얘기 안 해도 높아지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청년들 오늘 내가 우리 딸 얘기해서 1분만 하고 제가 얘기를 끝내기로 합니다. 2분 정도 얘기했네요. 그레이스 걔도 공부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학교 가려고 하다가 세상에 다섯 개 넣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딸 얘기는 나중에 뭐 어떻게 했으면 했지만 뭐 할 게 또 없어지면 저희 딸이 성교지가 다 날아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썼다가 기적으로 계속 미러클 베이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떨어질 때 머리를 다쳤나? 그렇지 않고 머리가 저렇게 나쁠 수 있을까? 1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험을 봤는데 세트 시험, SAT 대학 시험을 봤는데 한국에서 가던 2개월짜리하고 여기서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애하고 했는데 걔보다 점수가 못하더라고 우리 딸이 그 당시 근데 학교에서는 미션 스쿨에서 1등이에요 걱정이 생겨났어요 다섯 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걔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저도 상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이제 저기 그 재수를 시키던가 뭐 커뮤니티 관리 갔다가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다섯 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의과대학, 그, 가고, 의과 지망하는 학교였는데, 거기다가 놓고,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 입학원서도 못 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 에세이라고 쓴 데 있죠. 에세이까지 들어가려면 뭐 이름하고 기본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세이 왔어요. 거기다가 글을 쓰게 했어요. Grace. Grace, my favorite. 이 이름도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레이스야. 우리 딸 이름이 그레이스거든요. 은혜. 거기다 뭐라 썼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선교 생활하고 아빠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선교를 해가지고 그 빙, 저기 뭐 자동차에서 나가가지고 저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지금도 여기 허리에 보면 여기 다리에 보면은 그때 찢겼던 자리가 한 20cm인가 15cm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상처지만 자기에게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my favorite, 내 사랑하는 자야. 이 너의 삶에도 가끔 어려운 때가 있단다. 그리고 힘들 때가 올 거란다. 근데 그것이 너한테 기쁜 일은 아니었지만 기억하란다. 그 상처를 내가 복받아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글을 울면서 그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과거 집을 학교에 눈물이 나니까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도 뭐 밝혀지겠지만, 근데 그때 등장하는 장난꾸러기 동생이 있었으니 그게 아까 말한 그 은줄입니다.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앞에서 인터넷 게임을 해야 되는데 누나가 눈물이 있는데 하라고 제가 물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눈치만 보다가 누나가 올라가는 사이에 점핑에 앉았습니다. 앉아보니까 뭐 했는데 글이 막 나온단 말입니까? 없애면 누르는 게 엔터 보내 샌딩을 딱 눌러버렸어요. 가버린 거죠. 우리도 몰랐습니다. 얼마 후다가 학교에서 다 왔는데 그 학교에서 그레이스 리 이름은 또 흔하지 않습니까? 그레이스 리 컨디셔너 입학허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야 너 여기 넣니? 그랬더니 아빠 나안 넣는데 안 넣은 게 어떻게 은혜야? 잘못 왔나? 전화를 걸어봤어요. 맞다는 거예요. 자기 넣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실수로 간 거를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서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애라면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컨디셔널, 조건부 입학고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얘가 갈 때까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인을 요구하자. 증거를 요구하자. 그래가지고 저 아들 태우고 저 아내 태우고 우리 태우고 그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통화를 했지만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기숙사학을 줄 거라고 해서 그 입학원에서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은혜도 아빠 그거 잘못된 걸 거야. 근데 분명히 되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가 여기가 새로 기숙사가 새로 졌기 때문에 이건 올드고 새로 기숙사가 저쪽이니까 그 지도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글로 가보라고. 글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딱 가는데 그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레이스 스트리트. 사인을 요구하라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야 하나님 꿈으로는 안 보이셨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증거를 안 보였어도 하나님 저기 그레이스 사인 보내라니까 사인이네 정말 사인 나왔구나.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느끼는 거는 정말 재밌는 거니까 누가 하나님 그런데 학교에 들어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딸 얘기를 하면서 그레이스 스토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그러한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 자신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그 삶에서 지금도 매번에 같은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끝나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거는 잃어봤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에서. 왜냐? 저 사람이 분명히 뭐가 있지 않고 저렇게 모든 걸 갖다가 흔쾌하게 이렇게 말하고 답할 리가 없다. 분명히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다가 저 분명히 집에 큰 이씨 보니까 뭐 이병철도 있고 뭐 이서희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도 계시고 저 분명히 그쪽일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냐 엄청나게 부자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냐 그래서 이병철 그 정도냐 그래 아, 저 삼성은 그거보다 좀 낫다.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아버지인지 내 아버지인지 뭐 제가 조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돈 많다. 끝입니다. 자부심. 근데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여기서 또 미칠 게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왜 여러분에게 전부터 하늘을 원하냐면 미칠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장년이든 연세가 있는 분이든 우리는 미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갈수 있고 하나님만을 살수 있고 우리는 가면 천국일 뿐이고 혹시 세상적으로 혹시 성공을 못하고 세상적인 말은 성공을 못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지 않으시라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제 신라로, 제가 제 가장 어려울 때 제 옆에 있는, 바로 제 일을 돕던 분이, 아, 그 2300인, 2000인지 기억도 잘 안 나네. 캘리포니아에서 역사상 제일 많은 복권, 2300만 불인가, 2600만 불짜리 됐습니다. 기분 엄청 안 좋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복권은 2300만 불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몇백억 원입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저걸 왜 하필이면 내가 아니고 최선이냐. 근데 다 흩어지고, 그 어려운 가정이 다 되고 맞지만, 저희 아내가 그러더니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그로부터 한 2주인가 3주 같은, 제가 참 돈이 없을 때였나 보죠. 저를 자는데 막 깨워서, 여보, 그러면서 복권 됐다는 거예요. 며칠 되니까 나도 흥분 상태죠. 혹시 나한테도 많지는 않죠. 60만 불. 제가 할렐루야 하고, 여보, 우리 그랬더니 그 한다는 소리가 꿈에. 네,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랬을 때 꿈을 왜, 내가 왜 꿈냐는데 왜 깨우냐 나를. 그랬더니 제 제자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은요, 굉장히, 기록을 잘하고 기억을 잘해요. 여자들이 함부로 얘기하셔야 하는데, 결혼하실 분들, 특별히 여자 얘기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거, 결혼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가르칠 때, 하나님은, 정성으로 드려도 되고, 그리고, 알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꿈속에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불 헌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가 안 썼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늘숨이 짧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력과 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칠 것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여기서도 여전히 재밌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어드벤처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은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미국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미국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책을 본가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느꼈고 했던 걸 얘기할 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축복하고, 젊은 청년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스럽고 또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나 커서 기대가 됩니다. 도전하시고 응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하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의 역동적과, 그리고 그런 삶의 간증과, 그런 삶의 축복이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삶 속에서 역동하게 하시고, 젊은 장년층에 다른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년층에게 그런 꿈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나아가는 복됨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기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된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